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빨리 털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국방템의 K 엘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열어주세요. 네. 오, 큰데요? 아, 패딩이네. 폭신폭신한데요? 어, 전방부대에 보급되는 동계형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군복 위에 입는 거예요? 생활체육할 때나 일상생활할 때 사용하는 패딩이라서 디자인도 얼룩무늬나 디지털 무늬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검은 무늬, 엣지있게 일반 패딩이랑 되게 똑같아요. 이게 좀 되게 디자인이 힙한 것 같아요. 멋있네요. 찍찍이가 있고 안에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이게 오, 안에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알루미늄 코팅 원단으로 방열 원단인데 아~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도 따뜻해도 열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아~ 것들을 막아주는 방열 원단이라고 합니다. 괜찮다. 어, 여기 뭐가 또 있는데요? 이건 지퍼네? 건빵 나올 수도 있어요. 보관하기 쉽도록 여기 안에 이 패딩을 넣을 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떡해요? 한번 넣어봐도 되나요? 도전해볼까요? 네. 이게 베개 없으면은 그러게요. 베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리가 있나 봐요. 이거 해가지고 네.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라고. 네. 시중에 디자인을 네.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군부대 특성상 기동성이라든지 보관성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죠. 오, 근데 이거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보관 어떻게 하나 했거든요. 사고 싶은데. 이거는 시중에 파나요? 시중에는 안 팔고? 아, 팔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시중에 있는 패딩도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시중에서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국민 참여 예산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거를 이제 세금으로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다. 아, 국민이 제안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상품인 거네요? 아, 그럼요. 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담고 근데 이게 네. 오리털이에요? 안에 들은 게 뭐예요? 엄청 이게... 가벼운데? 합성섬유. 왜 오리털로 안 하고 합성섬유로? 이거 다 있어요. 그거 말씀해주세요. 아시죠? 네. 또 군부대 가면은 뭐 건조기도 있고 네. 하기는 해도 일상 생활하듯이 세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물세탁이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닦나 했어요. 네, 티슈로 닦을 수는 없고 물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기계 건조하기에도 되게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방에 보급을 하면 거긴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아, 눈을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생활방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물을 뿌려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방울 하나 맺혀서 떨어졌어. 아, 확실히 생각하는 게 1도 없어. 오, 확실히 방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입고 이렇게 봐도 계곡 들어가도 되겠다. 그건 안 돼. 이게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이즈인가요? 네, 사이즈가 엄청 네. 다양하게 나와서 90호부터 125호까지 엄청 많네요. 걱정하실 네. 수도 있거든요. 자기 체형이 커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네. 오,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활동하는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괜찮고 좀 잠깐 입고 있었는데 또 후끈후끈해요. 전 이 주머니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주머니도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솜 바깥쪽에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보온이 잘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핫팩 같은 거 넣어두면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지퍼가 있으니까 진짜 실용성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용도가 뭔가요? 맞추면 헐렁거리지 않고 바람도 들어갈 틈 없이 이렇게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근데 조이는 게 있어요. 조이는 게 있어서 네, 좋네요. 이게 혹시 입으시는 분들께서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계속 수렴을 하고 개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번에 보급될 군 패딩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거 입으실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시 출연할 수 있죠. 많이 다시, 눌러주시면. 네, 많이 눌러주셔야 출연할 수 있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그 뭐 부대 마크나 이런 것도 박는 거예요? 모르겠어요.